안녕하세요. 윤건의 더 콘서트 윤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드디어 청주에 왔네요.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4월의 첫날입니다. 4월이 되니까 이 따뜻한 봄날의 공기를 좋은 음악으로 마구마구 이렇게 채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봄날이라는 주제로 음악과 이야기 함께 할게요. 자, 첫 무대입니다.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한번 다시 모시고 싶었어요. 제가 닉네임도 살짝 붙여봤는데요. 봄날을 아주 품격 있게 맞이하시는 분입니다. 첼로의 품격, 첼리스트 양성원 씨,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곡으로 생상의 곡을 연주하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선곡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막 봄이 다가오는데 봄빛하고 가장 아름다운 오프닝 첫 곡으로 어떤 색채가 음색채가 어울릴까 했었을 적에 이렇게 물결 위에 흐르는 백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네. 양성원 교수님 하면은 늘 이렇게 첼로를 싹 안고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신데 첼로 말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나 뭐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이 첼로라는 악기를 한 지가 4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러다 40년. 보니까 제가 이 청각에 굉장히 치여삽니다. 사실 너무나 듣고 또 가르칠 적에도 리허설 했을 적에도 연습했었을 적에 진짜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이 귀가 피곤하다, 청각이 피곤하다라는 걸 느껴요. 계속 이제 연주하고 앉고 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도 모르게 느끼게 됐는데 무엇을 보는 거 아니면 무엇을 촉감으로 느끼는 거, 그야말로 저도 모르게 미각, 후각 이 오감을 충족시키는 게 저한테는 거의 좋아하는 것 이상 필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오감을 충족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 시간 날 적에는 우리 식구들 위해서 제가 요리도 할 때도 요리요? 있고요. 네네. 요리 잘하세요? 잘한다는 것보다는 즐겨합니다. 어떤 거, 어떤 음식을 잘하세요? 주로 양식을 하죠. 거기서 자취하면서 오랫동안 양식을. 한국 음식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양식이나 뭐 프랑스식이나 이태리식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물론 어디 공연 갔었을 적에 이렇게 리허설하고 공연 사이사이에는 항상 전시회 같은 거를 전시회? 예, 갔었을 적에 시각적으로 저도 모르게 제 몸 안에 밸런스가 맞춰간다는 걸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하고 또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영화하고는 또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뭐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지금 분위기가 품격 있게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좀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뭐 전시회나 뭐 미술가 시각을 만족시키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요. 교수님? 저는 사실 큰 박물관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는 일부러 피하고 아주 자그마한 갤러리 같은 데 가가지고 골목골목 있는 갤러리. 네. 그래서 서울에 혹시 가시게 되면 저는 삼청동에 조그만 갤러리들이 많은데 삼청동 갤러리? 네. 거기에 갤러리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고요. 아름답고 현대미술관도 참 좋습니다. 현대미술관도 좋고. 그래서 참 많은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시각이 더 넓어지고, 시각이 더 넓어지면서 제 영혼도 좀 더 풍족해지는 느낌이 다가올 때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뭐 역시 어떻게 보면 봄처럼 새로운 시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듯이 역사적으로 새로운 한 장르를 쓴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 첼로라는 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바흐 무반주 모음곡을 썼었을 적에는 아주 무명한 악기였었어요. 이 첼로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소프라노나 성악가나 바이올린이나 합시코드나 반주하는 악기였었습니다. 첼로가 그냥 반주하는 악기였다고요? 그렇죠. 오케스트라에서 저음을 보충해주는 악기였었는데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바로 이 악기 막 갓 태어난 악기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고는 무반주 모음곡들을 쓰게 돼가지고는 지금 쓴지 300년이 넘었는데도 명곡 중에 명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왜 봄에 어울리냐 했었을 적에는 새해 새 시즌이 시작되는데 바로 바흐 무반주 모음곡을 쓰는 순간부터 첼로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첼로라는 곡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많은 영감을 받고 많은 작곡가들이 이 곡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또 새 곡을 쓰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명곡 중에 명곡인데 어느 날 제 아들놈이 어렸을 적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명곡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제가 한 시대를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그 다음 세대들한테 영감을 줘야 되는 게 명곡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쓴 첼로를 위한 무반주 모음곡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 1번 프렐루드. 네,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교수님의 연주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봄바람 같이 산들거리는 그런 느낌을 가득 품은 그런 분들입니다. 클래식한 앙상블 박수 부탁드릴게요.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한의 대표이자 첼리스트 이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곡 들으니까요. 정말 봄날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 그리고 이 무대 위도 꽃밭이에요. 정말 윤건의 더 콘서트 1회로 시작한 1회로 이렇게 알록달록한 드레스를 입으신 연주자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신 건 처음입니다. 아, 진짜 봄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 네. 클래식한 앙상블은 사실 특이한 점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주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휘자가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척척 맞고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네. 저희 클래식한 앙상블은 저희 단원들이 네. 그만큼 더 준비를 많이 해주세요. 해서. 네, 그 곡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연주할 곡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리허설 장소에 꽤 괜찮은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네네. 그 아이디어를 종합을 해서 이렇게 네. 음악을 만들어내고 네네. 또 저희 그 연주 자세히 보시면은 네네. 좀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죠. 이렇게 막 호흡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이런 몸동작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큐라고 하는데 그 지휘자의 바통 역할을 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네 맞습니다. 호흡을 맞춰가니까 지휘자가 특별히 필요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두 분이 형제세요. 네, 그래서 형이 대표님, 동생이 부대표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앙상블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예비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학교를 같이 네.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처음에는 다섯 명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원래는 이 앙상블이 다섯 명에서 예, 출발한 거예요? 다섯 명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 와가지고 점점 커지고 해가지고 현재 이 모양이 됐어요. 어떻게 꼬시셨어요? 그 다른 멤버들은? 아니면 이렇게 음악적 영감? 그런 교과서적인 거 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딱 한국에 처음 귀국을 하면요, 네. 그 의외로 막 자주 연주를 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희가 저희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뭉쳐있으니까. 소규모든 대규모든 네네.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그런 좋은 연주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협연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협연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협연이 있었다면요? 아까 연주해 주셨던 양성원 네. 선생님. 아, 양성훈 교수님. 예, 네. 양성훈 교수님과 저희가 저번 작년 9월에 네. 이성과 감성의 교류라는 제목으로 예. 예,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성훈 교수님께서 네. 계속 음악적으로 저희한테 많이 영감을 주시고 네. 예. 그래서 윤건의 더 콘서트를 위해서 클래식한 앙상블이 양성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공연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다음 무대는요, 이분의 연주를 들으면요, 마치 봄날의 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그런 느낌이죠.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권혁규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밴스트 권혁규입니다. 네. 아, 첫 곡으로 연주하신 찌고 있나봐 이제. 네. 특별히 이 곡을 첫 곡으로 선곡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다들 너무 많이 연주를 하고 너무 알려져 있으니까 심지어 저희 음악가들도 그 처음에 이제 피아노가 이제 따다다다 이렇게 네네네.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에이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 나는 이거 안 해 약간 이런 심리?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최근 몇 년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연주해 달라는 이제 요청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어쩌다가 공부를 하게 되었고 했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연주를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연주를 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도 어쩌다가 이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어쩌다가는 아니고 아무래도 대중들이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곡을 선곡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봄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악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본인이 봄이 오면은 이 노래가 생각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추천해 네, 하고 싶은 아무래도... 것들? 봄이라고 되면 말 그대로 제목 네네. 봄이랑 약간 관련된 음악들이 네네. 생각나겠죠? 예를 들어서 비발디 사계에서 봄, 비발디 피아졸라의 봄, 아, 그리고 네. 네. 또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집에 가셔서 봄을 기념하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노래들, 곡들 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청주에서 봄날이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요, 봄은 참 빨리 안 오는데 기다린 것보다 빨리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아쉽고 겨울 내내 기다렸는데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한 봄날이 가기 전에 여러분도 아주 따뜻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의 더 콘서트 다음 주 더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만나요.
Thank you.